하와이휴. 자, 오늘 볼 게임 DC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DC 월드 콜라이드를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와우. 그리고 오른쪽에는 빌런들 뭐야. 그렇다면 바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뿅. 오, 시작부터 이거 튜토리얼 영상이 따로 있네요. It all began with Pandora's box. 약간 영화 애니메이션 보는 듯한 느낌인데. When the box was opened, 판도라가 열리면서 악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disaster soon followed. 크라임 신디게이트라는 슈퍼 빌런들의 등장. 이거 생긴 거는 약간 슈퍼맨 짭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슈퍼우먼인 거 보니까 원더우먼의 반대 빌런인 것보다. 얘는 그 플래시 느낌인 것 같고. 야, 이거 빌런들이 기존 슈퍼히어로들의 완전 딱 반대되는 느낌으로 나오네요. 슈퍼맨은 울트라맨으로. 근데 왜 이렇게 다 세 보이냐? 자, 그렇죠. 이제 진통 슈퍼 히어로들의 등장. 슈퍼맨과 슈퍼 빌런들의 총 집합. 최강자들의 대결 가보자. 이런 구도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영상 한번 봐봤고 튜토리얼 바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시작부터 약간 끝판왕들과의 대결인 것 같은데요. 히어로 연합 vs 슈퍼빌런 연합. 그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히어로들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크라임 신디게이트가 접수한다. 범위 공격도 있고 플래시가 반격한다. 땅땅땅. 우와, 진심이야? 그게 다라고라고 하기엔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블랙카나리의 궁극기 발동. 뿅.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유가 있었네. 쟤는 힐러였어요. 오케이, 원더우먼이 이 세상을 지킨다. 원더우먼 까보자. 오야, 궁극기 연출신도 따로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트맨의 마무리. 쭉쭉쭉쭉쭉. 오! 자, 다음은 이제 울트라맨과의 대결. 자, 울트라맨 약간 최종 보스 느낌인데. 누가 봐도 약간 최종 보스 스타일이죠? 아니, 1대5라니. 뭐지? 플래시 궁극기. 오! 야, 이거 각 히어로들의 그 특징 잘 살려가지고 궁극기 연출 만들었네요. 울트라맨 이게 왜 이렇게 센 거야? 히어로 연합인 저스티스 리그가 패배하고 빌런 연합인 크라임 신디게이트가 이 지구를 정복하는 건가? 오! 야, 울트라맨 궁극기 뭐야? 안돼! 싹 쓸렸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거 게임 끝? 힘을 키워야겠어요. 오? 튜토리얼 끝났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 등장하는 멋진 엉아는 누구야? 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신규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7일만 로그인을 하셔도 겁나 멋진 불꽃이 나오는 콘스탄틴 이 영웅을 무료로 획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처음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 영웅 등급의 배트맨도 바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휴지의 정예부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바로 요 마더박스에서 뽑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멤버 모집이 일반 뽑기고 이 초심자 모집을 통해서 5성짜리 전설 영웅들을 100%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일단 원더우먼 한번 봤으니까 전설의 슈퍼맨 보면은
여기 이제 슈퍼맨 획득 확률 증가가 있잖아요. 자 이제 진짜 이제 뽑기를 해볼 건데 저의 최정의 부대들이 완성이 될 수 있을지 사실상 지금이 제일 중요할 수 있어. 가자! 여기서 근데 전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느낌 좋아? 어? 아 희귀 등급. 아 오케이 다음. 아 얘도 희귀 같은데 딱 봐도 좀 엄청 세 보이진 않아. 꺼져. 엘리트 등급이 나왔네. 오 야 너 좀 세 보인다. 너도 엘리트니? 와 파이어스톰 영웅 나왔어. 배트맨하고 똑같은 등급이야. 이거 불 쓰는데 이거 대박난 것 같은데? 노란색 번쩍번쩍한 게 겁나 멋있어요. 좋아요 계속 뽑아봅시다. 짜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아 초반에 영웅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 누구세요? 엘리트 한 개. 오케이 좋아 다음. 그렇지 얘는 또 얼굴이 없네. 퀘스천 희귀 등급. 아 약해 희귀 등급. 어, 너는 영웅일 것 같다. 엘리트인가? 엘리트 생긴게 약간 호수아비처럼 생겼네요. 중복인 것 같은데 올 중복? 그렇지 하나 나와줘야지. 처음으로 얻었을 때 그린랜턴. 와 이게 영웅이 또 뜨네. 와 좋아 좋아. 등장 확률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아 중복 중복. 그렇지 할리퀸. 얘도 영웅인가 설마? 어 할리퀸은 엘리트네요. 어 또 새로운 어 투페이스인가? 투페이스 영웅 또 나왔어. 영웅 파티야 이거. 아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뽑아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투페이스 또. 야 영웅 겁나 잘 나와. 뭔데? 아 이거 제가 운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뭐야 이 꼬마 슈퍼맨은. 슈퍼볼 뽀뽀뽀뽀이. 슈퍼맨의 소년 버전 슈퍼보이. 올 영웅 파티로 가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점에서 요 특별 이벤트 뽑기. 예 여기선 뭐가 나올까요? 소환 가자. 짠 짠 짠. 어 엘리트 파티네. 와우. 아 처음에 나왔던 카나리. 와, 와 이거 고급 뽑기 맞나 보네. 영웅 하나만 뽑으면은 슈 초이드. 영웅 한번 가자. 어, 영웅인가 설마? 영웅이세요? 레드후드. 영웅 한 개만 더. 아 나왔다. 그지? 영웅이니? 너 세 보인다. 그렇지 고릴라 그로드. 아니 얘는 딱 봐도 겁나 세 보였어. 전설의 등장 확률 1.2%고요 30회를 뽑으면 영웅 멤버를 확정으로 얻고요 150회를 모집하면 전설 멤버가 확정으로 뜬다? 제발 전설. 아 얘는 엘리트일 것 같아. 오 아 슈퍼맨 뽑고 싶었는데. 하지만 영웅 등급의 캐릭터를 잔뜩 얻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로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자, 멤버 구성이 얘도 55레벨이니까 얘가 좀 빠져주고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존재해요.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 지능 캐릭터 3개랑 힘 캐릭터 2개 들어가 있으니까 HP랑 공격 보너스 10%씩 다 각자 늘었죠? 똑같겠지? 스타트! 레벨업 하니까 겁나 세졌어. 뚝배기 눈꽃기 발동 슈퍼보이. 슈퍼맨은 아니지만 미래의 슈퍼맨. 오, 어, 악마의 화신 스킬 궁극기 겁나 이뻐. 요 화염맨 궁극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 궁극기 발동
가지! 오! 화염 먹기요? 야, 나는 얘, 이 캐릭터가 진짜 마음에 든다. 까마귀 터지는 거. 오, 슈퍼보이의 본명이 조나단 켄트인데 이 클라트 켄트가 슈퍼맨이거든요? 슈퍼맨 아들이 맞네. 와, 이 슈퍼맨 아빠의 엄청난 능력을 물려받은. 이 정도면 유전자 핵사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각 히어로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면서 빌런들의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히어로와 그 빌런 간의 관계 같은 것도 좀 생각하면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즐겼었던 건 메인 스테이지 모드고요.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하거든요. 컨버저스 위기, 워 월드. 요거는 사람들이랑 배틀을 뜨는 것 같은데? 컨버저스 위기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캐두문하고 맞짱 한번 뜨는 건가 본데? 요번에는 안 써본 애들로 구성해가지고 보자고요. 슈퍼보이 한 명 정도는 넣어줍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방치형 게임이라서 제가 특별히 엄청난 막 컨트롤이 필요가 없어요. 전략만 잘 설정을 해두면 알아서 잘 싸우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궁극기라든지 이런 것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페이스의 궁극기 간다. 짠. 와우. 야, 투페이스라는 닉값답게 반 얼굴이 굉장히 끔찍한 모습인데 레드후드의 궁극기 마무리 탕탕탕탕 꽝. 오, 얘는 완전 딜러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네. 악의 강림, 이거는 보스전인가 보네요. 파워링 그린랜턴 짭 같은 녀석이. 이거는 정의 멤버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는 보스전이네요. 자, 앞에 쫄따구까지 소환했어? 그렇다면은 슈퍼보이 궁극기로 전방을 싹 쓸어버리는 거야. 광역기 공격! 촥촥촥촥. 파! 오케이, 뚝배기 깨주면서. 오! 괜히 보스가 아니다. 아프긴 하네. 자, 까마귀 눈나! 궁극기 한번 써봐요. 샤랄랄랄라. 까마귀 어택! 거기에 배트맨 궁극기로 깔끔함. 마무리. 가자! 팔척이 탁탁탁! 빵! 아주 유리하게 클리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강력한 슈지 정예 부대들 위력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자유, 전투력 8000은 쉽지 쉬워. 실제 유저 캐릭터들과 배틀을 하는 건데 전투력 차이 보세요. 그러면은 살짝 조합을 바꿔서 투페이스 넣고 전투력 밸런스 살짝 맞춰주자. 까마귀 누나 말고 실러 한번 넣어보자 이번엔. 이렇게 가볼게요. 배틀 스타트! 조금 아프긴 한데? 카나리 킥! 자, 궁극기 차면은 우리 배트맨이 먼저 순식간에 공격해버리네. 가볍게 컷! 자, 힐 힐 힐!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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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보이가 알아서 하드캐리 하는데요? 야, 얘네 둘이 레벨이 막 80이다 보니까 깡패들이야 완전. 쭈뚝쭈뚝. 자, 가자!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드캐. 자, 오늘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본 DC 월드 콜라이드. DC의 슈퍼 히어로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편하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히어로들 뿐만 아니라 요 울트라맨이라든지 슈퍼우먼 등등 빌런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요런 히어로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콘스탄틴 캐릭터 무료로 획득 가능하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신규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선물 코드를 또 증정한다고 해요. 뭐 다이아, 코인, 무작위 희귀 조각, 크리스털 키 뭐 등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주는 코드라고 하거든요.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교환 코드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이템들이 지급될 거예요. 교환 코드는 자막에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해서 저와 같이 울트라맨 무리들 박살내봅시다. 휴바.